오늘 이데일리 인사이트에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시장부 최웅길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 소개가 됐는데요. 어떤 아이템으로 얘기해 주실 건지 소개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상법 개정 관련된 그 이슈로 준비해 왔는데요. 사실 이제 그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게 오늘 이제 방송의 핵심 내용인 이제 상법 제 382조의 3 이사의 충실 의무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오늘 이것과 관련돼서 사실 그 전반적인 내용을 압축적으로 엑기스만 담아서 준비를 했고요. 사실 이게 저 상법 개정 관련된 내용은 해묵은 좀 이슈이기도 합니다. 워낙 뭐 찬반은 워낙 뚜렷하게 재계와 뭐 아니면은 그 학계 쪽에서의 좀 충돌도 있는 상황이고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 또 경영 오너 쪽과의 차이도 있는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묵은 이슈인데 네. 그 올해 1월 달에 밸류업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상법 개정 논의가 좀 나왔는데 사실 이게 쑥 사그라들면서 좀 했던데 근데 지금 다시 이게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슈가 불붙기 시작한 게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달 그 뉴욕 IR을 방문을 해 IR 그에서 그 상법 개정과 관련된 그 기존의 어떤 정부의 보다 좀 진전된 발언으로 그러니까 상법 개정을 필요성을 좀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게 다시 이슈가 이제 살아났고요. 그 이후로 이슈가 관련된 그 이복현 원장 발언이 쭉 계속이 됐고 사실 어제 또 이복현 원장이 이제 참석한 상법 토론회 이슈도 사실 오늘자 주간 그 조간 신문에 쫙 실릴 정도로 이슈가 다시 이제 불붙는 상황이고요. 그 공매도 이제 3차 토론회가 이번 주에 이제 끝났고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아마 이제 요 시간대쯤에 이제 그 국회에서 국민의힘하고 정부랑 그 관련된 전문가들 그리고 업계가 만나서 공매도 그 제도 개선안 최종안이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공매도 이슈와 관련된 거는 사실 오늘 좀 그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이후에 상법 개정 이슈로 이제 정부나 아니면 국회에서 본격적인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사실 26일 날 또 2차 또 상법 개정 관련된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고 이슈 전에 종합적인 내용을 오늘 정리해 봤습니다. 네, 그럼 우선 이번 상법 개정 논의를 촉발한 이복현 원장 발언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좀 강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예, 사실 좀 뭐 깜짝 놀랐습니다. 뭐 그러니까 뉴욕 IR 발언이 그 제일 시초였는데 그 지난달 16일 날 어떻게 발언을 했냐면요. 그 우선은 그 발언 배경을 우선 보면 그 해외 투자자들이 쭉 모인 자리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어떤 중장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밸류업이라는 게 올해 1월 초서부터 그 계속 얘기가 되고 했지만 이게 해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뭐 물론 이제 그 자금이 유입된 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조금 더 이게 좀 주춤한 상황에서 이걸 다시 한번 끌어들일 수 있는 좀 기업 가치를 높이고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또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복현 원장이 상법 개정 필요성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발언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상법상 주주의 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사실 그래서 국회 출범하기 전에 구체적인 이제 정책 윤곽을 잡기로 했고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쪼개기나 뭐 중복 상장 문제, 소수의 어떤 주식 가치 보호에 대한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이사의 충실 의무 등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좀 다양하게 좀 그런 거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그동안의 어떤 상법 개정을 그 요구하던 그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 하면서 쪼개기 상장 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동안 쪼개기 상장 참 논란이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상법 개정의 여러 법적인 까다로운 부분을 다루기 앞서 사실 그동안에 쪼개기 상장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된 게
그 물적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거를 이제 쪼개서 다시 이제 상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사업을 하는 LG 그 에너지 솔루션을 또 그렇게 물적 분할해서 쪼개기 상장을 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게임즈와 카카오 페이 등을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사실 뭐 지금 투자자 분들도 다 아시고 실제 이제 증시에서도 드러났지만 그때 일반 투자자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피눈물 흘렸습니다. 예. 사실 뭐 주가가 이렇게 뛸 거라고 이렇게 봤지만 갑자기 이렇게 물적 분할 및 쪼개기 상장을 통해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쪼개기 상장 이후에 3개월 만에 이제 주가가 한 20% 넘게 그렇게 하락을 했고요. 카카오 주가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페이 상장 이후에 30% 넘게 그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오너 일가 측면에서 보면 뭐 물적 분할로 기업 지배력을 높이고 그거에 대해 자금을 좀 손쉽게 이렇게 그 유입할 수 있는 효과는 있지만 그 전반적인 어떤 주가가 하락으로 인해서 그 투자자들이 어떤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좀 그 투자 실패를 잇는 그런 거는 상당히 그 문제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법 개정에 대한 그 필요성 그러니까 만약 이사회의 어떤 그 주주 충실 의무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라는 그 조항이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라고 이렇게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런 식의 어떤 물적 분할과 쪼개기 상장이 과연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의 어떤 그 피해를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네. 그 정부 차원에서도 아, 더 이상 이거를 그냥 뭐 무시하고 가기에는 너무 지금 뭐 일반 개인 투자자들 봐도 1,400만 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느 그 문제 제기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시 논의해 보자 그런 얘기로 가고 있고요. 또 기업에서도 지금 일반 주주들의 어떤 주주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흐름은 그런데 여전히 양측의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예. 어제 토론봐도 좀 매우 뜨거웠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토론의 기사를 봤고 오늘도 여러 이제 언론사에서 보면 이제 VS로 해서 한쪽 주장과 한쪽 주장을 이제 서로 대비해서 나와고 있어가지고요. 저도 그냥 아무 것도 모르는 이제 독자 입장에서 만약 제가 이제 그런 독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보면은 아 뭐가 진실이지 이렇게 좀 헷갈릴 정도의 네. 그런 보도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주장들 중에 그래도 여러 각각의 주장이 뭐 어느 한쪽이 완벽히 틀린 건 아니지만 아 이 부분은 좀 과도한 부분이 있다. 좀 사실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런 걸 제가 이제 정리해 왔는데요. 예, 예. 어떤 부분이에요? 예. 우선은 뭐 얘기해 본 것 중에 지금 이렇게 주주 충실 의무와 관련된 상법 개정이 우리나라에 지금 도입 논의가 되잖아요. 근데 요런 논의 자체 이런 도입된 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이 어떤 기업 옥죄기법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전례 없는 그런 그 기업 옥죄기법을 추진하는 거다. 그런 이제 저 주장도 나왔는데요. 네. 그런 거 관련된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이건 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해외 네. 사례를 이제 직접 그 금감원이 어제 이제 토론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연구 논문에서도 찾아내서 보면은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및 모범 회사법을 보면은요. 이사의 충실 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 대상에 회사와 주주를 함께 명시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좀 이사가 어떤 그 주주 충실 의무를 좀 위반을 하면 주주가 직접 제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모범회사법 원문 제 그 원문을 이제 보면 오피셜 코멘트가 있거든요. 그 80.30조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회사의 이익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노란색 부분으로 이렇게 보도도 나오기도 했는데 네. 회사라는 이 회사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나온 회사라는 용어는 네. 기업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주주 전체를 포괄하는 참조 프레임이다. 그러니까 즉 회사가 최선의 이익을 결정을 할 때 다양한 주주들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주 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게 이미 이제 미국법에 그 나와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전례가 있는 거에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 말씀해 주신 그 법 조항으로 적용된 실제 사례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1월 그 30일 예. 올해 이제 그 미국 델라웨어주 이제 법원에서요. 그 관련된 이제 그 재판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테슬라 소액주주가 이제 테슬라 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제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에게 560억 달러 한화로 77조 원 정도의 그 스톡 옵션 보상 지급안을 이제 승인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회사 주식 그 9주를 보유한 소액 주주가 이건 77조나 일론 머스크에게 지급하는 거는 과도한 보상이다라고 네. 해가지고요. 과도한 보상을 취소하라. 그렇게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요 그 주주의 어떤 이익 주주의 얘기를 이제 받아들여가지고요. 이걸 취소하라고 그렇게 그 무효, 그러니까 이런 지급안을 무효라는 그 판결을 내렸고요. 사실 이게 그 머스크에 대한 560억 달러의 보상 패키지가 주총에서 통과되느냐, 부결되느냐, 그게 이제 오는 13일이면 이제 현지 시간으로 보면은요. 아마 이제 내일이나 뭐 이렇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됐을 때 그러니까 머스크에 대한 보상 패키지가 만약에 법원 의견을 받아서 그대로 무효가 된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게 테슬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예측도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주주의 어떤 그 의견 아니면 주주의 이익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판결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일반 주주에 대해서 충실하라 그런 내용을 담은 조항인데 그게 실제 사례로 단 9주를 가진 소액 주주가 그렇게 제기한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흥미롭네요. 그런데 이 상법 개정되면 제일 이제 또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경영계 쪽에서 우려 M&A가 올스톱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올스톱 된다. 그러니까 인수합병이나 어떤 경영 활동에 어떤 저 위축을 초래한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우려가 큰데 실제로 관련된 수치를 제가 이제 그 찾아왔는데 네. 대한상의에서 국내 상장 기업 이제 153곳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네. 설문조사를 하니까 지금 관련된 내용도 이제 표가 나오고 네.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주주 충실 의무에 따라 그렇게 이제 그 상법이 개정이 되면 M&A를 재검토하거나 철회하겠다는 응답이 32.9%였고요. 또 응답 기업의 66.1%가 상법 개정 시 국내 기업 전체의 어떤 M&A 모멘텀을 저해할 것이다. 그렇게 밝혀가지고요. 예. 실제로 M&A, 뭐, 올스톱까지는 아니더라도 M&A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그런 그 우려가 있는 거는 좀 사실이고, 그러니까 대한상의에서도 이제 그 관계자가 얘기한 거는 사실 이제 주주 충실의 의무에서 나온 이 주주의 범위라는 게 좀 애매모호할 수가 있다. 그래서 면밀한 검토가 없이 하다 보면 기업이 이제 빠르게 어쨌든 M&A가 필요하거나 경영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어떤 경영 빠른 그 신속한 경영 판단이 필요한데도 그걸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된다.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사실 M&A 이런 우려가 있는 거는 좀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좀 그 반론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게요. 뭐 국회에서도 지금 그 지난 5일 날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 관련된 개정안이 발의가 되기도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얘기를 하는 게 상법 개정을 통한 M&A 우려가 있고요. 상법 개정을 안 했을 경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가 있는데 양쪽의 경중을 봤을 때 민주당 쪽이나 아니면은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쪽은 M&A 올스톱이나 M&A 저려의 우려보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상법이 개정되지 않고 갔을 때 국내 증시의 저평가와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앞으로 더 심하게 되고 그러면 그 외국인의 어떤 국내 투자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원활하게 어떤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업에게도 그 악영향을 끼칠 거다라는 또 이렇게 반론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두 개의 어떤 그 M&A 우려와 디스카운트 우려 그 두 개의 경중을 좀 함께 봐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 네. 그 기업들이 또 상법 개정 반발하는 그
저희가 소송 남발될 거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거 예. 실제로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예. 실제 뭐 M&A 뭐 그런 것보다도 뭐 다른 뭐가 있는 게 아니냐 실제 물어보면요, 소송이 남발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각종 뭐 그 소송을 끼쳐서 어떤 배임죄로 그런 거를 좀 그 걸려고 할 것이다. 그런 게 우려가 가장 저 그 기업 측면에서의 우려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배임죄라는 게 이렇게 그 법적으로 보면 CEO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저 그 이제 혐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왜냐하면 형량이 무겁습니다. 이게 배임 액수가 이제 50억 원 그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이제 특가법이 적용돼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처해지는데요. 이게 그 살인죄하고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 돼서 민사는 민사대로 가고 형사는 형사대로 가고 그게 좀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이게 배임죄라는 게 배임이라는 게 보면은 정말 어떤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 해야 될 것, 그 기대되는 행위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게 결국 이제 배임죄인데, 이 기대되는 행위가 뭐냐? 그런 게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저 기업 쪽에서는 검찰이 어떻게든 걸면 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좀 우려도 큰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과거 그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그 관련돼서 그 삼성물산 제1모직 그 합병 그 소송 당시에도 배임죄로 사실 이제 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거에 대한 것도 금감원은 그 배임죄로 인한 소송 남발 우려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복현 원장이 얘기를 한 게 실제 이제 합리적으로 경영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민형사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게 하자 해서 면책 조항을 만들어서 이제 상법 개정 기존 안에 이런 면책 조항을 같이 하는 그런 어떤 다른 이제 그런 어떤 뭐랄까요? 우려를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해서 상법 개정을 하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살펴볼 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실제 상법 개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정부나 이제 당국 쪽에서 보면 이복현 원장이 뭐 윤통의 복심이라고 할 정도로 이쪽으로 이제 간 상법 개정 쪽으로 간 게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보다 더 통과 확률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건 당시 수사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고요. 당시 공소장을 쓴 검사가 이복현 현 금감원장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런 관련 수사를 했을 경우에 그 상법의 개정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통과 확률이 높고 지난 그 5일날 민주당에서도 그 관련 상법 개정안이 그 나왔고요. 그리고 민주당 총선 공약에도 상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정무위 그에서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논의가 될 거고 결국 상법 개정하는 건 법사위거든요. 근데 법사위는 사실 지금 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최근에 뭐 많이 계속 뭐 네. 특검법이든 통과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쨌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은 될 수 있을 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 최용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상법 개정 참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의 또 주식 투자자로서 우리의 권리와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다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